Good morning. All together. Da.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휴스턴이라고 합니다. 또 이동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렌트를 해서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돌아다니면서 뭐 다른 곤충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다가 내일 아침에 예약이 되어 있는 괴물물고기 사냥에 나섭니다. 오믈렛, 핫케이크, 치킨 앤 와플. 맛있다. 근데 밥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밥이 안 들어가 있네요. 패시 브라운이 들어 있을 거예요. 감자? 네. 자, 이제 밥을 먹고 채집지로 갑니다.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옆에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채집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저희 뭐 전갈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서식 이긴 하거든요. 근데 와 진짜 다르죠 분위기가. 이야 여기 그거 같아요. 거기 이제 말 타고 총 쏘는 카우보이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비주얼이에요.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미가 엄청 울고 여기 지금 뭐가 발견했는데 개미지옥 같거든요. 와 왜 이렇게 크냐. 손을 넣기 싫을 정도로 크네. 어딨지? 어? 그렇게 파면 안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없어졌어. 오, 오 이쁘다. 오, 와 이렇게 더운데 입벌레가 있네. 저 여기 온도가 대략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네, 40도 정도 되네. 와, 와 이게 비주얼 끝내줍니다. 뭔가 악어도 진짜 살 것 같고 뭐 가물치, 베스 이런 거 잘 살 것 같은 그런 비주얼. 뭐죠? 가재 그거? 아 그러네 맞아요 가재입니다 가재. 야 야 여러분 지금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클라키 종류의 굴 같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미국 가재 레드 클라키가 발견되는 곳에는 이렇게 더운 날이거나 뭐 겨울에 동면할 때 이런 굴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여기 근처에 산만 있었으면 레드 클라키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가재도 잡을 수 있었겠네요. 오 그 타라트라우카 아니야? 오 진짜 그거 같은데? 와 진짜 크다. 한 4cm 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타란툴라가 실제로 서식을 하는데 굉장히 큰 친구가 여기에 지금 발견이 됐어요. 와 겁이 없네. 자기가 센다는 걸 아는 친구죠. 이렇게 다니면서 타란툴라 찾는 것 같아요. 그 님쟁이벌 같기도 하다 이게. 잡았어? 타쿠식. 오 예스. 이 뒷판벽을 일단 관찰 한번 해보자. 아, 가재 개구리? 가재 개구리. 어, 특이하다. 아, 여기 벌어오는 하기도 하나 봐요. 근데 여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가재도 실제로 살아갔잖아요. 이게 아마 미국 가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경이 죽여줍니다. 실제로 악어가 살 것 같기도 하면서도 가물치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아 여기 통발만 한번 던질 수 있었으면 어떤 생물들이 잡힐지 참 재밌을 텐데.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건 아까 타란툴라 호크 같다고 했던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따가 숙소 가거나 다른 데에서 또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붉은 불개미처럼 생겼네. 야 위험합니다. 이렇게 붉은 개미들은 침을 쏠 확률이 커요. 도망가. 와 잠자리마저 화려합니다. 우와. 오. 야 우리나라 호랑거미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즈가 더 준수하네요. 와 진짜 크네. 야 보이시나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특이한 친구들이 발견이 종종 됩니다. 이 친구는 아마 이 친구한테 먹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텍사스 불 네틀이라는 식물인데요. 오. 이쁜 개미가 농사를 짓는 식물 종류입니다. 와. 보시면은 이파리랑 이파리 줄기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는데 이거에 한번 쓸리면 마치 불에 지지는 고통이 한 10분 정도 이어지다가 발진 같은 거 일어나고 한 2-3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와 여기 엄청 많은데? 야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양배추 썩은 것 같다. 자 여러분 이 나무 한번 들춰볼게요.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어? 뭐야?
이 공벌레들 많네. 오! 와, 여러분, 그 스틱버그라고 하는 좀 독특한 친구의 대벌레를 찾은 것 같아요. 나무 들쳤더니 뭐 특이한 게 나왔어요. 대벌레인가? 이거 스틱버그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를? 오, 여기. 오, 오 마이 갓. 우와, 스틱버그. 맞죠? 맞아. 여기 두 쌍, 여기 세 쌍 있어요. 여기 하나, 오, 여기 엄청 많다. 오. 대발견을 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나란히 있었네. 세 쌍. 와,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여러분. 와, 미쳤어. 와,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다. 아, 진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채집을 했는데도 워낙 많아가지고 심지어 좀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도. 한 마리만 좀 잡아볼게요. 이야, 와우, 우와, 이 짝짓기 아직도 하고 있어. 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컨펌 좀 해주세요. 이게 정확히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대벌레 종인데 스틱버그죠? 네, 이거는 작은게 수컷, 큰게 암컷.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암수가 같이 붙어다니는 애들이에요. 지금 항상 짝짓기를 하고 다녀요, 항상.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난리 난 게 러브버그라고. 네. 항상 짝짓기 하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러브버그. 네. 유명하죠. 미국 남부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맞아요. 남부 지역에서 많이 유명한 애들인데. 좀 많이 유해하나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유해할 정도는 아닌데. 네. 너무 많으니까. 아, 혐오. 운전에 좀 불편하고 혐오감을 좀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본 개미인데 머리가 호개미처럼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준수하고. 지금 눈금 보이시죠? 거의 1cm 정도 되는 거대병정개미예요. 뭐가 날까 궁금하긴 하다. 개미 나올 것 같은데. 오! 방금 우와, 우와. 뭐야? 스틱버그예요? 어, 스틱버그. 왕진이에요? 스틱버그. 스틱버그. 오, 다 훔쳐있어. 와, 징그러워라. 우와.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곳저곳 탐사를 하는데 확실히 특이한 생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개미 귀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잡았던 개미를 한 마리 여기 넣어볼게요. 와, 머리는 진짜 딱 그거 같다. 거대병정 개미, 호개미. 오, 여기 옆에 숨어있네, 얘가. 오, 야야야. 오, 보이시나요? 아, 크기는 크지 않네요, 개미 귀신이. 오, 사냥했어. 우와, 저거 들어간다. 이야, 여러분들 보니까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굴은 굉장히 큰데 개미 귀신입니다. 미국에서도 발견이 됐네요. 오, 여러분. 오, 우리나라에도 있는 구조 개미벌이라고 하는 친구가 발견이 됐어요. 얘는 개미가 아니고요, 벌입니다. 걸어다니는 벌이고 얘는 암컷인 거죠. 이 근방에 호박벌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호박벌 굴을 찾고 있는 듯해요. 야, 아니라 다를까 바로 호박벌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우와, 살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이러니까는 아까 여러분들 구조 개미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우와, 우리나라에 있는 호박벌이랑 같은 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아종인 것, 같은 과 아종. 야, 여기 사이에 무슨 도마뱀이 있는데 허스케코는 아닌데? 아, 허스케코 종류 맞네. 오, 토케이 아니야 혹시? 오, 토케이네. 토케이요? 토케이 같은데? 아, 토케이였어. 오, 나, 토케이였어. 아, 빨리 잡지. 에? 키즈가 악마의 도마뱀이잖아요. 아, 토끼였어.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곤충 잡으러 왔는데 좀 다양한 거를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 토끼 개코가 사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호박벌이 실제로 이런 목조부를 뚫고 이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미국 측에서는 얘네들을 없애려고 해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많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자, 저희는 지금 채집을 어느 정도 마치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숙소를 가서 저 이제 체력을 좀 쌓으려고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토케이 같았거든요. 근데 한번 동정을 해보니까 아마 이 하우스 게코이지 않을까 싶어요. 꼬리를 보고 좀 점박이나 토케이인 줄 알았는데 토케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튼 그래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와우. 땡큐. 와, 근데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팝이라 하나요? 네, 팝. 원래는 악어를 먹을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좀 다른 음식점에 오게 됐거든요. 대신에 캐피쉬나 걸프 CF 새우 종류는 있네요.
We can order like a couple menus. And... do you want to order some appetizers? Ah. Yes.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소스가 오니까 아주 딱 완성된 느낌이에요. 뭔 소스지? 마요네즈인가? 그레이비 소스. 치킨 돈가스라고 생각하면 돼. 아. 와, 메뉴 제일 잘 골랐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뭐죠? 치킨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아, 치킨 스테이크. 치킨 돈가스 비싸다고. 아니, 이거. 아, 이거 엔칠라다. 멕시칸 푸드인데 엔칠라다. 아, 멕시칸 음식이구나. 이도. 와, 오, 진짜 블랙 위도우. 그거 통 없죠? 그거 갖고 올까, 통? 와, 이거 진짜 블랙 위도우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호주에 이어서 맹독성 1급인 블랙 위도우 나왔어요. 와. 이걸 들쳤는데 한 마리 나왔거든요? 와, 깜짝이다. 이거 쏘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망합니다, 사망. 아니, 사망까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 네. 사망까지는 안 하는데 아파요. 아야. 많이 아프다 그랬어요. 네, 이걸로 할게요. 여기 파충류샵에서 이 블랙 위도우를 여러분, 8만원에 분양을 합니다. 80달러에. 오, 얘가 성질 있네. 블랙 위도우 채집 성공! 와!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채집도 완료하고 식사부터 풍경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잡을 때 이제 데모벌이라고 해서 이제 타란툴라 호크이지 않을까 했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는쟁이벌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애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호랑거미랑 같은 과이지만 다른 아종 미국 호랑거미입니다. 블루 머드 와스피라네요. 오, 블루 머드요? 블랙 위도우 킬러. 오! 뭐야, 거미 사냥하는 애 맞네요. 데모벌 맞네요.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이게 블랙 머드 와스퍼? 더 블루 머드 와스프. 더 블루 머드 와스프를 잡았는데 블랙 위도우 킬러라고 딱 써있잖아요. 근데 맞네요, 진짜 맞네요. 맞죠. 저희가 블랙 위도우를 채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천적관계였구나. 여기에서는 휴스턴에서는 이런 애들이 천적관계 있었어요. 잡아버려. 어디였죠? 잡아버려. 됐습니다. 느리네요. 블랙 위도우 킬러래. 블랙 위도우를 잡아먹는 벌. 블랙 위도우를 잡아먹는 벌. 잡아? 저랑 얘기하는 건가요? 통화하시는 건가요? 잡아? 뭐라고요? 오늘 잡아온 벌이요. 지금 하나 찍은 건데. 제가 오늘 잡아온 이 벌이 블랙 위도우 킬러라고요. 어, 네. 아, 놀랍지 않아요? 아니, 곤충학자라는 사람이 무슨. 내가 들렸어? 어, 야, 이거. 야, 블랙 위도우는 전문가에 의하면은 독성이 있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방울뱀 독의 15배의 독을. 와, 진짜 강한 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 등 빨간 거 보소. 들어가. 어휴, 착해라. 미국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 테이밍 완료. 자, 아무튼 오늘의 수확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이제 인섹트 브라더스에 가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스틱버그입니다. 일명 대벌레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24시간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나누는. 아, 근데 지금 아까 잡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네, 도망가면서도 나누고 대단합니다. 근데 뭘 먹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가 기초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까 발견됐던 곳이 그 썩은 나무 밑에서 다 발견됐잖아, 잔뜩. 아, 그거는 더위를 피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평소에는 나무에 붙어있고. 우리가 더 오늘 진짜 너무 찌게 더우니까. 저 오늘 진짜 너무 더웠어요. 거의 영상 40도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낌상. 아, 맞아요, 진짜 더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늘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기한 거 많이 보고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알리게이터 가 피싱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